유전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어떻게 반응한다. 그리고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그 선택은, 선택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야. 우리의 뜻이야.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품느냐를 선택하는, 그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내린 확실한 결론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이 유전자의 변화를 결정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택의 대상은 뜻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데 또 다른 선택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여러분, 그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본래는 같은 돼지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 같아요. 그런데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체격도 다르고, 영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집돼지 봤어요? 예. 네. 이게 어떡해요? 이렇게, 우리 집돼지들은 어떻게? 예. 네. 변해요. 체형도 변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예? 네? 이런 송곳니, 이런 것도 변해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도요, 코끼리도 이 상아가 있잖아요. 상아가 없어진 코끼리가 나타납니다. 예,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뭐가 없어져요? 상아가 없어져요. 예. 코끼리를 집에서 키우지도 않는데 상아가 없어져요. 옛날에 산돼지를 잡아서 집에서 오래 키우면 나중에 결국 송곳니가 없어져요. 근데 요즘 코끼리들 집에서 안 키워. 안 키우는데도 상아가 없어집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코끼리예요. 없죠? 상아 없죠?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아가 있는 이유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에서 상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계속 생산해요. 그래서 상아를 만들어내요. 근데 뭐 때문에 상아가 안 나온다고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예, 딱 한 개 유전자가 아니라 상아를 만드는데 필요한 몇몇 개 유전자들이 합심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럴 경우를 유전자군이라고 합니다.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끼리를 집에서 기른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서식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즉 외부적 환경은 안 변했는데도 상아를 안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그 무슨 얘기예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군에 변질이 왔다. 즉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 꺼졌다. 환경, 외부적인 환경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나 산돼지의 경우는 산돼지를 잡아서 집에서 키웠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죠. 그렇죠.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그거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유전자는 뭐에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유전자 제가 여기 한번 썼죠, 그렇죠? 유전자는 무엇의 뜻 또는 뭐예요? 생각. 무슨 생각을 했길래 코끼리들이?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참,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일란성 쌍둥이 중에 우리 엄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 쌍둥이는 어떻게 유전자 꺼져서 안 꺼졌어. 엔돌핀 유전자 안 꺼졌어요. 그런데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무엇에 걸린다고? 우울증에 걸렸어. 그만큼 유전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기에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여러분, 아, 우리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 굉장히 많은 병인데, 흔한 병인데,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뭐, 흔해 빠진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거 자가 면역성 질병이야.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원형 무슨 탈모증. 어떤 경우에는 전신 탈모증도 있습니다. 눈썹도 다 빠져버려요. 어느 눈썹까지? 속눈썹까지. 그런 병이죠. 자, 자가 면역병 중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란 병은 왜 그러냐 하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요. T세포는 뭐 합니까? 암세포 죽여요. 그래서 T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이고 간염 바이러스도 죽이고 많은 바이러스들을 죽여요. 독감 바이러스들도 T세포가 죽여. 그 죽이려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돼? T세포가 공격할 때 발생하는 반응이 염증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그러면 염자는 무슨 자예요? 염증 할 때가 염자예요. 그래서 관절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관절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염증이 뭐 때문에 생겼다? T 세포가 공격할 때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 관절 조직에 T세포가 공격을 해서 염증을 생기게 한 거예요.
왜? 옛날엔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왜 본인의, 환자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관절을 왜 공격할까? 그래서 연구를 쫙 해보니까 그 환자 본인의 T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요? 본래 T세포들은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공격하도록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변했어. 변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해? 나를 공격해. 내 관절도 공격하고 나의 뭐예요? 목은 세포를 공격한 머리가 빠져. 그래서 원형 탈모증이 되고 내 콩팥을 공격하면 신부전증이 되고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고 예. 그다음에 내 척추뼈. 그렇죠? 를 공격하면 척추뼈에 염증이 생겨. 그래서 염증이 크게 생기면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네. 강직성 척추염이란 척추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척추에 이런 요런 관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관에 이제 이 신경이 통과해요. 그래서 이 신경이 눌리면 이 구멍이 좁아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척추 협착증이라고요. 그 협착이 돼서 좁아지면 이 구멍을 통과하는 신경을 누르면 막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왜 좁아졌을까? 옛날에는 안 좁아졌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 좁아졌을까? 요 척추 구멍 여기에 염증이 생겼어 그래. 왜 생겼을까? 본인의 T세포가 여기 와서 공격을 해서 그래. 그래서 본인의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T세포의 성질이 변해버려. 암세포 공격해서 암세포 죽이고 바이러스 죽이고 그래야 될 T세포가 뭐까지 죽여? 뭐까지 공격해요? 나까지 공격해. 그래서 생기는 질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의 T세포가, T세포 속에 유전자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외부적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왔을까? 내면에. 내면이라면 뭐예요? 뜻, 생각.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기에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할까? T세포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왜 그럴까? 내가 자꾸 뭐예요? 죽는 생각만 하고 그래. 이렇게 고생하고 살 바야 뭐예요?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로 해야 돼. 생각을 180도로 어떻게 바꾸면 여러분의 유전자 상태가 바뀐다니까. 그거 나는 안 바꿀랜다. 그러면 여러분 짐 싸서 집에 가시는 게 좋아. 아무 뉴스타트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병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외부적 환경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뭐가 바뀐 거? 내 내면의 환경이 바뀌었어. 자, 이 코끼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빵! 총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푹 쓰러졌어. 다른 코끼리들은 엉겁결에 어떻게 다 도망갔어.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보니까 코끼리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 댕기잖아요. 그게 다 가족들이에요. 삼촌, 이모, 뭐 이런. 근데 누가 없어. 가보니까 탁 쓰러져서 죽어 있는데, 뭐가 잘려나갔어? 상아가. 그거를 자꾸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아가 있으면 총 맞는구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아가 안 나와야지. 그래서 특히 엄마 코끼리가, 내 새끼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기 시작. 놀랍죠,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야. 이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그 서식지 환경은 전혀 변한 거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외부적 환경보다 내면적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면적 환경도 나빠지고 내가 가진 생각들이 다 부정적 생각들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도 뭐예요? 엉망으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마시는 공기도 너무 나쁘고, 맨날 술, 콜라 이런 것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환경이 뭐예요? 엉망이야.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오셔서 이제는 음식도 어떻게 달라지고, 물을 주로 마셔야 되고, 그렇죠? 공기도 맑고, 운동도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스트레칭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심호흡. 심호흡은 이 산소가 풍 충분히 들어가. 여러분, 그거하고 여러분 암 낳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여러분, 세포가 어떤 외부에서 나쁜 발암 물질이 섞인 그런 오염된 공기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산소가 부족할 때는 건강한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세포로 쉽게 변해버려요. 근데다가 여러분이 이제 건강식하죠. 자, 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때가 언제예요? 기름기 많은 음식 먹을 때, 그렇죠? 특히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산소를 운반한 세포? 적혈구죠. 그렇죠? 이 적혈구가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 속에 이 적혈구가 통과하면서 산소를 공급하죠. 근데 여러분,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튀긴 거, 이런 거, 기름기 많은 거.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스트레칭도 안 하고 운동 부족이고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러면 이 산소 공급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무슨 혈관? 이 모세혈관이 점점 다 막히고 이러면서 모세혈관이 퇴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트레칭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처음 했죠. 이래서 해보면요 하루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없어졌던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자꾸 자라나요. 가지를 더 많이 치고 그래서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 암세포들이 산소 공급이 이제는 좋아지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암세포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네. 그래서 암세포가 유전자가 회복되어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의껏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체력이 딸리면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고 이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대개 한 5일, 6일째 되면 이야, 그게 스트레칭 하니까 이렇게 몸이 가볍고 예. 옛날에는 뭐 좀 땡긴다, 결린다, 뻑적지근하다 이런 게 나중에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해요? 아주 유연해집니다. 몸이 유연해져요. 그래서 얼마만큼 유연해지나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요 정도만 와도 뭐예요? 아파, 땡겨서 아파.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하나도 안 아파. 나이는 방년 78세. 이렇게 몸이, 예? 예, 괜찮아, 그런 건. 예. 슬쩍 넘어가는 거지, 그런 거는. 이렇게 유연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린다, 땡긴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건강식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여러분 하루 중에 노래 부르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 아시겠죠?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부르면 기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마음에 노래가 있어야 돼. 마음에 노래가. 오늘 우리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래서 유전자 많이 꺼졌어요. 참. 한 마리가 죽었어. 그 놈이 뭐를 나쁜 걸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개들을 마음대로 풀어놓는다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뭐예요? 자식이 그 이놈이 특히 죽은 이놈이 특히 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뭐 찾아가지고 막
역시 뭐 그래서 제가 가서 뺏고 그래 그랬는데, 예, 네. 아이 자식이, 그래서 이제 수컷이 없어서 어떡하지? 아무것도 말이면 나왔어. 아마 수컷은 이웃에 있으니까, 바로 이웃에 있으니까. 아, 근데 그 자식은 성격이 참 좋았어요. 예, 아주 그, 막, 지금 남아있는 놈, 한 놈은 딱 까불어, 까불어, 그냥 천방지축인데. 아주 점잖하게 상황 판단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 강아지들도요, 다 달라요. 여기 강아지 전문가가 있는데. 자, 그래서 모든 내면적, 외부적 환경을 어떻게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박수도 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네. 노래를 부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지우는 뉴 스타트에 딱 맞아. 예. 지우 나중에 그래서 뉴 스타트 봉사자 해. 뉴 스타트 직원으로 들어도 돼. 예. 엄마가 걱정하네. 엄마는 잘 날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야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 T세포들이 안에서 모여서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기는 병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무슨 약을 쓸까? T세포 죽이는 약을 씁니다. 왜? 병원에서도 T세포들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공격하는 병이라는 걸 병원에서도 알아요. 아시겠죠? 그건 누구나 다 의사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T세포 유전자가 그렇게 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못해요. 왜? 무엇을 모르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뜻에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T세포 유전자가 변했다. 자, 그러니까 T세포 죽이는 약만 주죠. 그러면 T세포 죽으면 그 약을 먹고 죽으면 좀 증세가 나아지죠. 그 증세 나아졌다고 해서 그 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T세포들이 새로 생겨. 여러분 몸 안에서 새로운 T세포들을 또 만들어. 그런데 원인은 그대로 있어야 안 있어요? 생각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면 새로 생긴 T세포들도 다시 자기를 공격하는 T세포.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오래오래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이 아주 심하고 면역을 계속 억제하면 뭐가 잘 걸릴까? 암에 잘 걸리죠. 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없어. 그러나 뉴스타트에 오면 이 드디어 척추협착증. 이 T세포들이 어떻게 될까? 노래 부르네. 이제 죽고 싶다고 안 그러네. 이래서 유전자가 다시 회복한다니까. 그러니까 암 고치는
방법이나 자가 면역 질병 고치는 방법이나 당뇨병 고치는 방법이나 우울증 고치는 방법이나 다 뭐만 하면 돼? 뉴 스타트만 하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각 다른 암, 다른 병으로 오셨어도 뉴 스타트라는 것을 하면 이건 다 모든 병이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뉴 스타트만 하면 어떤 유전자가 변해서 어떤 질병에 걸렸던 간에 다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되게 돼요? 있기 때문에 뉴스타트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했고 이제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왕 선택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무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뉴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작 전에 노래 부를 때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번 탁 노래 참여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유전자는 저절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박수 치시고, 함성 지르시고, 노래 부르시고, 그래서 잘 웃고, 예. 그러면 유전자지가 어떻겠어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 예.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외부적 환경으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이 설악산보다 아름다운 외부적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아주 완벽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이야!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나요, 안 나요? 그렇죠? 예. 네. 이래서 생기가 넘치고, 이 생기가 넘치면 치유가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 아시겠죠? 예. 예. 지유가 있어가지고 힘이 너무 나요. 나 생기가 안 돼. 참 잘 왔어. 자주 와. 응? 자, 우리 다른 꼬마들은 안 왔네, 오늘. 네. 지유는 몇 살이지? 10살이에요. 지유는 참 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이쁜 애를 낳았죠? 야.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전자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유전자 지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지도라는 것은 위치를 보여준다. 근데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변질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 그런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돼 세포예요. 그렇죠? 맨 이 끝에 있는 이것을 세포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땅콩처럼 빨간 땅콩처럼 있는 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여기 유전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유전자는 어디 들어있냐면 이 보라색
구멍이 빵빵 난 풍선 같은 곳에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위로 해서 풍선을 잘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염색체라는 것이 나와요. 염색체. 염색체는 보니까 이게 실이라면 뭐예요? 실뭉치야. 실뭉치. 근데 이 실뭉치가 염색체고 이 염색체는 실 덩어리입니다. 실뭉치예요. 근데 이 실은 뭐냐?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유전자 실이 이렇게 두 겹으로 꼬여 있는 예,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 나선 그럽니다. 예, 정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 예, 두 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꼬여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줄이 있고 줄과 줄 사이에 몇 가지 다른 물질이 딱딱 끼어 맞춰져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다른 색깔. 예. 그래서 이 줄과 줄 사이에 이렇게 있는 두 개씩 깍깍 끼어 맞춰져 있는 이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 염기에는 몇 가지가 있구나? 네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염기가 네 가지 다른 색깔의 염기가 있죠. 초록, 파랑, 노랑, 빨강. 그래서 노랑은 항상 빨강과 겹치고 초록은 항상 파랑과 겹친다. 그렇죠. 조립이 된다. 그리고 줄을 보니까 몇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줄 하얀색 물질이 있고 요거는 갈색 물질이 있다. 하얀색 물질을 당분입니다. 하얀색 물질. 당분. 여러분 고구마, 쌀밥, 감자, 옥수수 당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당분을 그런 걸 잡으시면 이 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줄과 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드는 이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네 가지 물질은 뭐라고 부른다고? 염기. 자, 그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보면 염기. 노란색 염기를 아데닌이라고 부릅니다. 아데닌. 노란색 물질, 아데닌. 그래서 A 염기. 빨간색 염기는 티민. 해서, 여기 보면, 요 줄이죠. 요 토막. 요거는 무슨 분이라고 해서 무슨 물질? 당분. 요거는 인산.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요거는 무슨 물질이다? 인산, 요거는 염기, 요거는 당분. 다시 한번, 요거는 염기, 요거 인산, 요거 당분. 보세요. 당, 인산, 골격에 염기가 붙어 있는 거. 요것이 유전자를 만드는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당 하나에 인산 하나. 그리고 염기 하나가 붙어서, 그래서 요 하나를,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돛담배라고 합시다. 이 염기를 돛으로 보고, 자, 파란색 돛을 단 돛담배다. 그래서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DNA라고 불러요. 근데, 이 돛담배가 몇 가지 종류의 돛담배가 있다? 네 가지 돛의 색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염기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의 돛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뭐라 부르게? 그걸 DNA라고 불러요. DNA. 그래서 DNA라는 말은 유전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DNA가 서로 뭐 되어 있구나? 조립이 되어 있구나.
요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DNA라고 부르면 유전자라는 말로 그냥 편의상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두 DNA가 노란색 DNA는 항상 빨간색하고 조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염기는 항상 초록색 염기와 조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노란색 염기는 빨간색 염기, 파란색 염기는 초록색 염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꼬면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요게 유전자예요. 이렇게 꼬인 실. 그래서 이 실이 길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뭉치면 뭐가 돼? 염색체. 실 뭉치 염색체가 돼요.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실 뭉칩니다. 그렇죠? 실 뭉치라는 말은 뭐 뭉치다? 여러 종류의 유전자 뭉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인가? 이 중간쯤 있는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인가?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인가? 이 맨 밑바닥에 있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다 위치를 밝혀낸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 지도.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자 지도. 자, 인간 게놈 지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게놈 지도라는 말이 바로 유전자 지도라는 말인데, 예. 이 지도가 언제 완성이 됐다? 사실상 완성. 언제? 2003년입니다. 2003년.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염색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전자 실뭉치다. 그런데 이 염색체가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 23개가 들어있어요. 이 23개가 다 번호가 붙어있는데 무엇으로 번호가 붙어있냐면은 키가 제일 큰 놈하고 점점 키가 작아질수록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맨 꼬맹이가 22번, 23번 그래요. 자, 그래서 보면 1번 염색체, 키 순서대로 그래서 염색체를 막대기로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니까 제일 크겠죠, 그렇죠? 키가 제일 크죠. 그래서 녹내장에 걸린 사람도 녹내장도 알고 보니까 1번 염색체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이 1번 염색체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하면 알츠하이머병. 전립선암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 대장암은 2번 염색체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 아, 폐암은 여기 있다. 폐암. 여기 유전자 3번 염색체. 예. 그러면서 쭉, 아, 파킨슨스병이라는 병은 4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파킨슨스병이 걸리는구나.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 당뇨병 걸렸을 때는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구나. 아, 그래서 이제 다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방암
염색체염은 바로 13번 염색체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될 때 유방암에 걸리는구나. 아, 그 다음에 보면 동맥경화는 여기구나. 19번 염색체.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은 바로 18번 염색체 여기구나. 예. 네. 자, 백혈병은 여기구나. 그래서 모든 질병의 질병은 이렇게 각종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데 그 변질된 유전자의 병에 따라서 변질되는 유전자의 뭐만 달라져요? 위치만 달라져.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위치를 보여주는 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유전자 지도. 지우가요 강의를 참 잘 들어요. 예, 눈을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잡념이 없어. 예, 지우가 암 걸렸다면 금방 낫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그러고 딱 배워가지고 잘 또 기억할 것 같아, 그렇지? 응. 기억력 좋지. 벌써 초롱초롱해. 우리 진돗개 강아지들 눈 같아. 초롱초롱. 응. 진돗개들 참 똑똑해요. 참 똑똑해. 눈치가 빨라, 눈치가. 강아지들이. 응. 그렇죠. 그래서 자, 비만에 걸렸다 그러면 여기 비만 있죠. 7번 염색체상에 여기 변질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병 종류도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는 면에서는 다 병이 다른 것 같아도 병은 다 뭐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생겼다는 차원에서는 모든 병은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지라도 결국은 다 같은 질병이다. 다 같은 질병이 때문에 다 같이 뉴스타트를 해도 다 같이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자, 이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배우신 바대로 하면 결국은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가 하는 것에 잘못된 무엇을 했구나? 선택을 했구나. 그렇죠.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용서해주고 빨리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네, 아주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우리 남편이 미워서 어떻게 좀 힘들게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힘들어? 말 안 해. 응. 엄마도 그래? 가끔? 응, 엄마는 안 그래? 응. 응. 제가 결혼을 참 잘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요. 네, 아시겠죠? 이 마누라가 말 안 하면 미쳐요. 남편 유전자 뭐예요? 다 꺼져. 그런데 네. 희한하게 다른 거 힘들게 하는 거는 다 잘 하는데. 네. 말 안 해가지고 남편 힘들게 하는 거, 그거는 안 해요.
와, 여러분 존경하세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뭘게? 말 안 하는 거 안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정반대. 말을 너무 많이 해. 막 이제 그만해. 계속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직 직업이 뭐겠어? 선생님이야. 네, 선생님. 선생님은 애들한테 말 많이 해야 되잖아. 되는데, 선생님 치고도 보통 선생님보다 더 말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훈육주임 선생님. 요즘도 훈육주임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생활주임 뭐 이름 명칭이 안 바뀌었습니까? 훈육주임이라는 건 옛날 말인데, 그렇죠? 그 집 사람이 훈육주임이었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나이에도 세상에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예, 네, 꾸준히 훈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꾸준히.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셔야 돼요. 나이도 훨씬 더 많은 남편한테 꾸준히 훈육을 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훈육 바람에 죽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다행히 뭐예요? 말 안 하는 건 안 한다니까. 그런데 말하는 게 그 훈육을 자꾸 많이 하는 게 괴롭겠어.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달을 가는 게 괴롭겠어. 예, 말 안 하고 한 달을 가는 게 이거는 사람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유전자도 동시에 끄게? 본인 유전자도. 아, 기분 좋게 뭐, 하고 있다가 남편 퇴근해서 나타날 것 같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노래도 남편이 제일 행복할 때 언제게? 마누라가 콧노래 부를 때. 콧노래 부를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긍정적 생각, 진, 선, 뭐예요? 미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것이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행복한 삶이 돼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돌려서 생각하자.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나오려 그러면 뭐예요? 거절. 안 해.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그러고 나면요,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와, 훨씬 좋네. 네. 이런 맛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도 무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찔찔 울지만 말고 어떻게 해요? 엄마를 그리자. 네. 그래서 신발 벗고 엄마 품에 뭐예요? 안기자. 이거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야.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야.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그렇죠. 매 하루 밤새 내내 울고 뭐 그러면 유전자 다 꺼지죠. 몸 약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밥도 먹기 싫고. 근데 강아지에 대한 걱정이 하나 생겼어. 그 암컷 수컷 두 마리를 같은 이제 형제 자매를 데려왔다고. 그 수컷이 죽었어. 그 암컷이 세상에 묻어주니까 냄새를 거기 가서 자꾸 맡고 자꾸 파. 그리워해. 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 뭐든지 참 아 그 세 마리가 아주 참 아, 귀엽게 잘 놀았는데 참 참 안타까워. 뭐든지 그렇게 사랑하고 키우다 보면 어떻게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또 참 마음이 아파요. 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자 이제 염색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면 네? 본래 네 마리였는데 제 조그만 수컷 한 마리가 너무 당해. 계속 싸우고, 그러면, 근데 싸워도 너무 약해가지고, 맨날 물리고, 같이 놔두고, 그래서 한 마리를 입양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인데, 수컷이 또 갔어. 그래서, 그래서, 근데 여기 바로 이웃에 수컷 한 마리가 있어.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염색체예요, 그렇죠? 염색체. 염색체를,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자, 염색체가 23개 있죠. 요 여러 개 있죠, 그렇죠? 조금 뒤로 바꾸시켜서,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염색체 한 개만 골라가지고 확대를 쫙 시켜보겠습니다. 아, 확대합니다. 뭐가 나올까? 실이 나오겠죠? 자. 실이 나와요. 요게 바로 유전자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뭉치구나? 실 뭉치 곧 유전자 뭉치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실을 이제 확대해 봅니다. 꼬였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꼬불꼬불해. 근데 여기,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있죠? 저거는 여기에는 없어요. 저건 뭐냐면 특수 단백질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저 단백질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단백질 있는 곳에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게, 꺼져 있게, 켜져 있습니다. 확짝 켜져 있어. 자, 요 유전자들이 켜져서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생기, 사랑을 보내가지고 내 T세포 안에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착 켜줘요. 켜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서 암세포들을 말끔하게 다 죽여버리고 나면 더 이상 유전자는 켜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켜져 있던 유전자가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 유전자가 지금 꺼져야 돼. 예. 네. 그럼 어떻게 꺼지나? 잘 보세요. 하면 여기에 이 켜진 유전자를 끄는 스위치가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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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아, 여러분 노란 게 날라왔더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스위치로 가고 있죠. 그렇죠? 스위치로 가서 탁 올라 붙죠? 붙으니까 어떻게 되게? 꺼져요. 짠! 하고 꺼져요. 그래서 한 시간쯤 후에 또 암세포가 또 생겼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암세포 딱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 새로 생긴 암세포를 또 죽여야 되니까 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켜져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켰다가 껐다가 하려면 여러분 잠도 못 자.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럼 맨날 신경 써야 돼. 예. 예. 지하철 타고 가면서 생겼다. 켜야지. 살만 나요, 안 나요? 전혀 못 살아. 예. 이런 거 여러분이 알지도 못해. 나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뭐예요? 세부적으로 알아. 참 관심이 많아. 무슨 관심이에요? 나를 살리려는 관심이에요? 죽이려는 관심이에요? 살리려는 관심. 그래서 암세포가 또 생겼나 보자. 그래서 암세포가 또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켜져야 돼. 자, 이게 꺼진 이유는 여기 유전자 아주 켜져 있죠. 그렇죠? 여기만 꺼졌어요. 왜 그러냐? 여기 유전자는 지금 밥을 먹고 나서 소화시켜야 되니까 소화물질,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력이 켜져 있고 이제 암세포는 다 죽여버렸으니까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이 유전자는 어떻게 해? 이 노란색 물질을 보내가지고 스위치에 딱딱 붙어 스위치를 꺼버려서 이게 다 유전자 꺼져버렸대. 근데 한 시간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켜져야 되겠죠. 켜지려면 어떻게 해서 꺼졌습니까? 스위치에 이 노란색 물질이 와서 붙어서 꺼졌으니까 켜려면 어떻게 하면 켜질까?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켜지게 돼 있어. 끝내주게 돼 있어. 예,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암세포가 또 생겼다. 그러면 유전자 켜져야 됩니다. 노란색 물질들이 똑 떨어져 나가. 유전자 쫙 켜지잖아요. 이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예. 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일일이. 무슨 게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조작하는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조작할 수 없어. 유전자를. 이 조작은 놀랍게도 그 노란색 물질이 정확한 위치에 가서 붙으면 꺼야 될 유전자만 어떻게 꺼지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제가 의사라도 못해요. 저도 그거 할 줄 아는 어떤 분에게 맡겨야 돼. 아시겠죠? 네. 유전자 전문가라도 못한다니까.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마음, 그런 힘을 알고 보니 그게 뭐더라? 어디서 오는 힘이더라? 진선미에서 오는 힘이더라. 그 진선미를 섞어보니까 뭐가 되더라? 사랑이더라.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더라? 무조건적 사랑이더라. 김정은이가 왜 암에 안 걸렸게 아직도?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제가 그걸 맡은 존재라면 김정은이한테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이 놀라운 힘, 그 힘의 본질은 사랑이야. 그런데 그 사랑은 전적으로 누구 중심적? 상대방 중심적이야. 그리고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한대. 그런 사랑이 여러분을,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게 되어 있고, 여러분 몸속에 지금 있는 암세포도 책임지고 어떻게 죽여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선택을 할 것이냐, 안 할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지. 그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지금. 그래서 저는 암병동에 가보면 내, 제 마음이 답답해요.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무슨 선택? 밥도 뭐예요? 건강식이 뭔지도 모르고. 응. 강의는 무슨 강의를 들어? 그렇죠. 힘은 어디서 받아? 응.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암에 걸린 건지도 알아 몰라? 몰라.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내가 살겠냐, 죽겠냐, 아무도 몰라. 박수 칠 일 있어, 없어? 없어. 노래 부를 일 있어, 없어요? 없어. 네. 생기 받을 일 있어, 없어요? 없어. 안 돼. 그래가지고는 날 수가 없어요. 예. 네. 우리 고 선생, 네, 췌장암, 암 수치가 어떻게 됐다고? 턱 떨어졌다. 암 수치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이, 암 수치라는 말은 암 세포가 생산해내는 특수한 물질이 있어. 정세포가 정상으로 건강할 때는 그런 물질을 생산 안 해. 근데 이제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라는 아주 원시적인 세포로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질되면 그 원시적인 세포가 원시적인 물질을 생산해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암이면은 간암 세포가 생산하는 아주 원시적 물질이 있어. 그래서 그걸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고 그래. 근데 그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그건 암 세포가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지. 근데 뉴스타트를 쫙 하면 T 세포들이 강해져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 암 세포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 피토 프로테인 수치가 어떻게 점점 떨어지겠지. 췌장암에 걸려도 췌장암 세포가 생산해내는 그런 비정상적인 원시적 물질이 있어. 그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암 수치라 그래.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암 표지자 측정이라 그래. 암 표지자. 그 암 표지자가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표지, 암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집에 가서도 뭐예요? 열심히 한 거야. 노래도 부르고. 예. 네. 네. 마누라한테 이제 신경질도 안 되고. 그래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부가 동시에 암에 걸리대, 세상에. 예. 네. 어쩌면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그 이참에 사이가 어떻게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우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응? 아니요. 누가 있어?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응. 오케이. 자, 그럼 그래서 뉴스타트는 참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면서 투병을 하면서 행복하게 투병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아시겠죠? 감동도. 맨날 병 걱정해서 지금 암세포가 여기 있다. 일로 가는 것 같아. 투병이 불행하면 안 돼요. 이왕 그렇죠. 투병할 거 어떻게 해야 돼? 신나게. 행복하게 투병해서 생기 넘치는 투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으아!